정말 여사님이 아주 고운 여사님이야 보이네요. 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점점 성형에 빠져드는 거예요. 성형이요? 예. 너무 이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너무 일찍 관심을 가져서 아주 매일매일 하루도 끊이지 않고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얼굴에. 외모에 대해서요? 네, 외모에 대해서. 하나께나 성형에만 생각하고 성형 중대기에 빠지려고 하는 임서영 나와! 부자 부자! 아유, 안녕하세요. 부자 부자, 어미 부자, 어미 부자. 아니, 뭐, 이쪽으로 좀, 예. 아니, 귀여워. 아니, 귀여운 게 뭔데? 현재 지금 외모가 만족스럽지 않나요? 네, 일단 눈이 네, 너무 작고, 예. 코도 이게 너무 남들에 비해 너무 낮고, 예. 턱도 약간 남들고 좀 더 펑퍼진 좀 한 것 같아서. 예. 아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저처럼 이게 안 고쳐도 이게 예. 자연으로 이쁜데, 네. 저는 이렇게 고쳐도 좀 남들보다 안 이뻐. 중3 여름에 이제 쌍꺼풀 수술하고 앞트임, 옆트임 하고 이제 밑트임까지 했죠. 그 수술을 시켜줬는데도 만족을 못하고 몸 전체 다 만지겠다고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중독에 가깝고 너무 그 외모 지상주의에 치달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제가 그냥 걔랑 싸워봤자 내가 내 말을 들을 애가 아니니까 사회를 보냈죠. 아, 이 아침 한식 여기 있다. 뭐야? 왜? 아, 내가 이거 얼굴에다 뭐 칭칭 감고 자기 전에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되게 관심 많은 나이예요. 성형 진짜 얼굴에. 오! 임서야. 어머니 말고 계시네. 어머님도 뭐 마셨네. 어머니 말고 계셔. 일어나, 7시야. 어머니 좀 말고 주무셨네요. 7시. 아, 잠깐 알았어. 아, 심지어. 목소리가 너무 벌벌하네. 엄청 벌벌하네. 어우. 같아요. 자랑자랑 하는데 또 대답만 응응 하고는 걔 방에 가보면은 2시도 불이 켜져 있고 3시도 불이 켜져 있고 코팩하고 마스크팩하고 렌즈 그 다음에 뭐 스킨 로션 같은 거 그걸 하고는 3시 정도에 자는 것 같아요. 보통 때. 밥은? 안 먹어. 비타민 먹어. 싫어. 안 먹어. 왜? 당연히 저렇게 늦잠 자면 아침에 입맛이 없죠. 어머니 혼자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침 안 먹고 대신 화장하는 거예요. 내가 단발이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롱머리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이뻐 안 이뻐? 너 뭐인 거야? 이랬더니까 뭐하기는? 붙임머리 했지?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공부에 대한 큰 흥미가 없어요. 없으니까 제 책가방이 책이 없어요. 책이 없고 화장품밖에 없어요. 화장품에 빗에다가 거울에다가 틴트부터 해가지고 파운데이션, 파우더, 아이라인,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뭐 다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거 없이. 뭐예요? 코 있잖아. 코 이거 하면 이상할 것 같아. 옆에 봐. 좀 더 하겠지. 아, 나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서 뭐 하면 되게 티날 것 같아, 그쵸? 아니야. 코가 높아. 왜 친구가 그래도 그나마 저기. 예, 네, 친구가 네, 그나마. 나 275쪽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밑줄 착 궁금해. 내 손을 한번 만져보고 싶어. 이제 스킨십을 이제 시도를 한 다음부터 눈치를 봐요. 뭐 하려고요? 아, 저것도 옆에 저 거울이야? 거울을 진짜 많이 내. 거울 없어야 돼. 수업 시간에. 아이고. 얼굴 예. 1차 산업. 그 거울 일이 가져와. 그 거울 일이 가져와. 그러니까 내부 점심을 하고. 감사합니다.
옛날 같으면 막 그래요? 네. 제가 선생으로서 저희 반 아이들한테 화장하지 마라, 거울 보지 마라 수차례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제가 또 강하게 그 아이들을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아이 생각을 하니까 강하게 반발을 해서 거울을 뺏는다거나 뭐 화장품을 뺏는다거나 해서 고칠 게 아닌 걸 알거든요. 얘도 몇 번이나 화장품을 뺏겼더라고요. 모든 게 저는 이제 속이 상한 거죠.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네? 상담 받으러 온 거지 뭐.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 미팅. 미팅이 네. 했는데 이게 다시 원상복귀가 된 거 같아서. 거울 한번 보고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눈이 좀 이렇게 확 튀었으면 좋겠어요. 밑이 이렇게. 눈이 좀 이렇게 확 튀었으면 좋겠어요. 밑이 이렇게. 선생님 표정이에요. 한국에서 눈을 좀 살리고 없지. 버쳤는데. 봐봐요, 선생님도 좀 살리고 눈이 애교살도 있고. 쌍꺼풀 그 자연스럽고 적당하고. 네. 이게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더 내려가면 이상하죠. 막 그럼 이쪽 막 턱 이런 거는 턱 이거 양악해야 돼요 이런 거. 아니요, 지금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또 돌파구로 지금 찾으려고 그러고요. 야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예 네. 만약에 한다면 콧대가 별로 없고 여기도 별로 없어서 콧등은 낫지도 않거든요. 코는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아니 친구들이 생각할 전문인 아니잖아. 비용은 얼마쯤이에요? 코는 필러 이런 건 얼마쯤이에요? 그러면 그 아까 말한 코 이런 거랑 이거 하면 비용은 얼마쯤이에요? 근데 지금 미성년자잖아요. 보통 우리가 성형 수술을 할 수 있는 연령을 그치만 서양 백인 기준이에요. 그럼 여자는 만 16세. 그 생일이 1월 생일이라서 좀 빠른데. 그 시간을 지금 모를 때는 아니에요, 지금. 고3이면 그 생일 지난 건데. 어쨌든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기니까. 아, 선생님이 참 좋아해. 일단 2년 동안은 성형 수술에 대해서는 접는 걸로. 성형 수술에 대해서는 접는 걸로. 여기 밑에인데. 일어나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대충 인터넷에서 봤는데 또 상담해?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200 정도 하지 않아요? 거의 200? 이게 코 여기 이거랑 일단 콧대 여기 이거 쪽수술 이거랑 코 쪽수술 코폭주스 안 하면 거의 280만 원 밖에 안 나요. 기본적인 면 280 정도. 아, 넉넉하게 300이라도 좀 모아야 되는데. 300. 아, 돈을 모아놨다고요, 지금? 아니,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먹었다고. 지금? 아니, 양다치 있다고. 아니, 이게 더 문제예요, 내가 볼 때.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왜? 아, 뭐가 지금 짜증이 안에 있나 봐. 그러니까요. 이거 놨어. 수술동에서. 야, 좀 근데 넌 좀 문제가 좀 많다. 많이 쓰라고. 너 그러다가 진짜 이상하게 얼굴 변하는 거 몰라? 결혼할 때 바뀌는 거? 야, 엄마 무슨 상하냐? 내가 나한테 성인이라 했다는데. 엄마 그러다 수능 끝나면 나 성인이니까. 뭐라고? 수능 끝나면 네가 어떻게 성인이냐? 수능 끝나면 내가 성인이지 엄마 마음대로 하라고 했잖아. 아우 씨, 말 소리 낮춰. 아이 내가 나중에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당장 한다고 그랬어 내가? 나중에 했다. 와, 뭐야? 아, 소영아 저건 아니야 진짜. 나 고마 안 해. 진짜 문제가 많네. 그래서 데리고 가서 했죠. 작년 여름에. 저도 엄마니까
속상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할 때가 있으면 이거는 사실 이제 성형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총체적인 건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지금 화면 봤잖아요. 본인 모습 보면서 어때요? 좀 되게 좀 엄마 때 심하게 했던 것 같아. 네. 예.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다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외모주의고 거기에 그냥 저는 거기 뜻대로 맞춰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막 뭐라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저 아직 어리고 외모에 한참 관심이 많은 나이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소영이 형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뭐 콤플렉스가 있어서 눈에 뭐 쌍꺼풀 수술을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부모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뭔가 당연히 부모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내가 이걸 콤플렉스 갖고 있으니까 엄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데뷔 후에 이제 신랄한 평가들, 악플들, 뭐 저도 뭐 남상이다. 뭐 탈모가 있는 것 같다. 뭐 쟤는 코가 문제다. 뭐 통짜다. 정말 별의별 말을 다 들었어요. 신경 쓰이지. 자신감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카메라가 오른쪽에만 있으면 웃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요? 코 잡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 어차피 가수하고 연예인 하려고 한 건데 하자.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너가 그거 코 하나 한들 네가 뭐 김태희님이라도 되는 줄 아냐. 그러니까 엄마 그래, 너무 반대를 심하게 하셔서 그래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하고 안 했는데 지금은 엄마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때 막아준 걸. 아 진짜요? 좀 따돌림을 좀 받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되게 얼굴로 되게 비하를 걔가 너무 많이 했어요. 막 X같이 생겼다 이런 말 하고 한 대 막 때리고 쉽게 생겼다고 왜 사냐 그러고 그런 식으로 그때부터 그때가 제일 상처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못생겨서 막 일어나는 일 같고 그런 애가 막 되게 막 자극적이게 막 생각이 듭니다. 진짜 다시 죽고 다시 환생할까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진짜 아예 돈을 모아서 진짜 아예 X판을 갈아엎자 이런 생각도 들고. 얘 또 시작이야? 어디 무슨 정신이야 너 지금 사는데 요즘에? 어? 네 머릿속에 뭐 하나 있니 지금? 어머니도 좀 세시네요.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네. 야 너리 와봐. 너 지금 이게 고등학생의 얼굴이냐? 사근 대학생 얼굴이야. 알어? 네 이쁘다고 생각하냐? 지금 화장해가지고? 왜 항상 그런 식이야? 나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 너 같은 애들 몇 명 있겠지. 다가 그러니? 너 같은 애들이 다야? 너 같은 애들 소수겠지. 그거 갖고 걔네들 위한 3년은? 나 혼자가 아니라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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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더 부족하야 넌 지금 얼굴에. 어? 그게 너 이쁘다고 생각해? 어휴. 어휴, 어떡하나요? 나는 못했어요. 어떡하나요? 나는 못했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우리?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그냥 뭐 지나가면서 제가 어디 길 걷고 있는데 옆에서 막 남자의 남자들이 막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하면 그게 제 얼굴 보고 그런 것 같고 뭐 아무 뭐 못생긴 사람 보면 막 욕 나고 막 그러니까 제 딱 얼굴 보고 막 이렇게 막 지나간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저도 약간 좀 그럼 진짜 맞아 약간 피해망치 같은 게 좀 생겼어요. 본인 잘 알고 있는 성형 수술을 조금 일찍 접하게 되게 되면 그렇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흔히 얘기하는 성형 충족 있죠. 그쪽으로 또 진입하기가 더 수월해질 수가 있어요. 그냥 할 거면 저는 되게 빨리빨리 하고 싶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조급함도 있고 그 2년 동안 제가 또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야 되니까 그냥 미칠 것 같은데. 잠깐만. 내가 아 그러니까 이거를 네가 왜 하냐면 아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수능 끝나고 나서. 야 네가 학교 뭐가 있는데 지금. 호 같은 소리 하고 이제 진짜. 아 처음에 좀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네요. 근데 정신 나갔니 요즘? 그거는 그때 가서 해. 지금 그렇게 급하니 그게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당장 급해? 이게 뭐하는 거 이거 도대체가? 어? 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니 지금? 아 하지 마, 만져지 마. 그냥 그래서 성괴물이라고 해도 일단 저보다는 이쁘잖아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막 욕을 욕을 하면 그게 그냥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얼굴 딱 얼굴. 왠지 모르게 어느 순간 네. 좀 자꾸 그런. 근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자격지심이고 어쩌면 자기가 자기 마음속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내가 성형을 더 하고 싶다는 핑계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정답. 저희 엄마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희연아, 한이야, 너는 되게 소중한 존재야. 넌 정말 특별해. 왜냐면 넌 엄마 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쁘지 않아도 내가 뭔가를 잘하지 않아도 누군가한테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데뷔를 하고 그 뭐 신랄한 그런 평가들의 악플들의 가장 힘들었던 건 자꾸 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 보이고 제가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자존감이 자꾸 낮아진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쯤 이제 저희 엄마가 매일 저에게 손편지를 한 통씩 써주셨어요. 그래서 뭐 출근할 때 우편함에 있는 엄마 편지를 읽는 걸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 됐죠. 거기 내용에는 뭐 너 어렸을 때 이렇게 이쁜 아이였어. 너가 이런 기특한 행동들로 엄마에게 이런 기쁨을 줬어. 난 널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해.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와 함께 뭐 너가 뜨지 않아도 돼. 유명해지지 않아도 돼. 없지? 엄마는 그냥 너가 우리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머님이 소영이한테 소영아 넌 정말 죄송해요.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넌 정말 널 정말 사랑해. 지금 그대로도 너무 예뻐. 넌 정말 소중한 존재. 이런 뭔가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화들, 내가 나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게끔 하늘 할 수 있는 대화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참 정말 한이야 정말 좋은 얘기다. 야, 진짜 정말. 아, 세영아, 나랑 세영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거든. 엄마랑 잘 지내보고 나도 소영이 말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고 할 테니까 엄마 말 조금만 더 잘 들어줘. 응? 알았지? 맨날 엄마한테 막 욕하고 빡지르고 악대해서 미안하고 너 엄마 속상인 거 미안하고
가였어. 여성이 사랑해. 네, 아유. 아유.